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영화감독 노동주 씨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.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보다는 특정 직업을 권유받는 현실, 함께 들어보시죠. 정말로 시각장애는 암만 해야 될까요? 저는 이 사실에 너무 분개하고 있어요. 우리도 꿈이 있고 목표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다양히 많은데, 근데 사람들은 너네는 암만 해야 돼 라는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내 주변 지인 중 한 명이, 동주야, 시각장애인은 안마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더라. 너도 그냥 안마를 배워서 안마사로 생활하는 게 어때?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. 그 학교라는 곳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전교생들이, 눈이 안 보인 친구들이 학업과 안마를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. 저는 그곳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어요. 너네 꿈이 뭐야? 장래 희망이 뭐야? 응, 저는 야구선수요. 응, 나는 회사 사장? 또 누구는 자동차 디자이너? 아니, 제가 서해에서 만나본 친구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, 아니 오히려 더 선명했어요, 꿈들이. 확실했고, 난 이게 되고 싶어, 뭐가 되고 싶어. 근데 저는 차마 이 친구들에게, 아, 우리 사회는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꾸는 꿈을 받아주질 않아. 그 꿈 포기해야 돼. 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. 지금도 사회 범위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안마사로 살아가고 있어요. 과연 그게 맞을까요? 저는 이 사회가 이 많은 장애인들이 꾸는 꿈을 받아들여주고 좀 응원해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, 시도할 수 있도록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.